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호스트 이주영입니다. 와,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패션 피플들이 많다는 가로수길에 좀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낮부터 오늘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라 그런지 낮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옷차림이 일단 가벼워졌어요. 뭐 며칠 전만 해도 코트랑 패딩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는데 싹 사라지고 이제 가벼운 자켓 아니면은 트렌치코트. 자켓과 트렌치코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손이 가벼워졌어요. 그 무거웠던 가방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손에 쥘수 있는 가방들을 많이 들고 다녔는데요. 오늘 딱 지금 이 계절에 들고 다니기 좋은 알렌네 소가죽 클러치백, 미니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착용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냥 제가 온것 같죠? 아까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옆방에서 지금 신보라 쇼호스트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딱 이렇게 만났는데, 어머, 저 이거 제건줄 알았대요. 제가 그냥 이러고 온줄 알았대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에 그냥 이렇게 하나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들 수도 있고, 정말 소가죽 미니 클러치백. 저는 이 알렌느의 소가죽 미니 클러치백이 가장 좋았던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소재. 소재 자체가, 아, 그냥 소가죽이 아니에요. 프랑스산 최고급 소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손에서 놓기 싫을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리고 이 전체적인 느낌,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명품 못지않은 그런 느낌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산 최고급 소가죽이에요. 근데 가격이 79,000원. 와, 79,000원인데 게다가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가죽 가방을, 가죽 가방 조그마한 미니백을 어떻게 7만 원대에 사지? 의문이시죠? 저희 무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저가로 드리기 위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드리기 위해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가격 79,000원, 7만 원대 여러분 소가죽 가방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명품 브랜드에서 일했을 때 이런 비슷한 디자인이 나왔었어요. 비슷한 디자인이 나왔는데 퀄리티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명품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좋은 줄 아시죠? 근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사셔야 돼요. 뭐 박음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퍼 부분. 지퍼 부분이 부드럽게 열리는지, 아니면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또 가죽의 소재는 어느 정도의 좋은 가죽으로 사용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일단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옐로우 옆에 보시면은 오렌지, 그린, 그리고 그레이, 골드 브라운, 베이지까지 총 6가지 컬러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옐로우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색상 너무 화사하지 않나요? 지금 딱이 계절, 봄에 들고 다니기 좋은 컬러에 사이즈도 정말 괜찮죠? 딱 좋죠? 제가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지 고객님들이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쓰는 장지갑을 하나 준비했어요. 장지갑 사이즈거든요? 근데 장지갑보다 조금 큰? 그래서 지갑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안에 보시면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딱 열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지퍼 보셨죠? 열었을 때 수납 공간 보세요. 엄청 많죠? 수납 공간이 무려 지금 카드만 꼽을 수 있는 공간이 12칸이나 돼요. 뭐 요즘에 카드 많이 간소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인트 카드다, 신용카드다 이것저것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카드 공간이 12칸. 웬만한 카드 다 꽂으셔도 충분히 다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7개나. 보세요. 이 앞쪽에 똑딱이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주머니가 하나 있죠? 싹 돌려보시면은 뒤쪽에도 가볍게 카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영수증 카드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주머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열었을 때 여기 양옆에. 양옆에 이렇게 두 개, 총네 개죠? 네 개에다가 가운데 지퍼로 5개 됐죠? 그리고 요쪽 또 지퍼 옆쪽에 주머니가 또 있어요. 6개, 7개, 7개라고 나와 있는데.